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일단 폴란드를 공식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연설이 다시 한번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신 측에서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 나오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일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법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 함께 감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트래블이 의무화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메타버스 콘텐츠 생태계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2022 엘리스콘이 개최가 되는 건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메타버스의 사례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보고 왔습니다.